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한 제가 지난 3년 동안 다녔던 여행지 중 3월에 꼭 가야 할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월은 매화, 수선화, 한수유, 목련, 유채, 벚꽃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봄의 향연인데요. 언제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화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봄을 알리는 꽃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마을의 곡식 대신 지역 특산물인 매화나무를 심어 3월이 되면 마을 전체가 온통 매화꽃으로 뒤덮이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홍쌍리 청매실 농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마을의 집들은 우리나라 전통의 초가집과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 미와 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전국 10대 지역축제 중 하나로 코로나 전에는 매년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축제인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매화축제는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거리마다 핀 매화는 감상할 수 있으니 조용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양이 너무 멀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서울에서도 봉은사와 청덕궁에서 매화를 볼 수 있습니다. 광양 매화마을과 같이 가기 좋은 봄 여행지로는 구례 산수유 마을이 있습니다. 광양에서 50km 떨어져 있어 완전 인접해 있진 않지만 광양 매화마을만 들렸다 오기 아쉬운 분들은 함께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례에서 시골길을 따라 산수유꽃을 감상하며 봄 기운을 느껴보세요. 구례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천 산수유 마을에서도 산수유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련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화가 피고 벚꽃이 피기 전까지 잠깐 피는 꽃이 있는데요. 바로 목련입니다. 목련 명소로는 서울 이태원의 코나스, 수원 화성의 정지영 커피 노스터즈, 그리고 경주 대능원이 있습니다. 코나스는 수영장 카페로 평상시에도 인기가 많은 카페인데요. 마당에 목련나무가 심어져 있어 3월 중순 목련꽃이 필 때면 평일에도 발디딘 틈 없이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포토존에서는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도 사진을 찍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1층 테라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찍으면 목련나무가 더 많이 나오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영 커피 로스터즈는 행궁동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아무래도 서울보다 사람이 적은 편입니다. 목련나무가 보이는 창측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창문 쪽에는 따로 테이블이 없어 좀 더 여유롭게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능원입니다. 경주 대능원 능 사이의 나무 포토존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익히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바로 목련나무입니다. 3월 중순 시즌 맞춰 가시면 활짝 핀 목련나무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 이 포토존은 대기가 길기로 유명하니 최대한 빨리 오픈하자마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 여행지는 벚꽃 명소입니다. 벚꽃이 유명한 곳으로는 진해, 제주, 경주, 남해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는 남해입니다. 남해는 교통이 불편하지만 다른 벚꽃 명소에 비해 사람이 적은 편이라 요즘 같은 시기에 언택트 여행하기 좋은 곳이에요. 보물섬 남해는 꽃섬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딜 가나 꽃천지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장소는 왕지 벚꽃길인데요. 남해대교 지나 요량 삼거리부터 문이리까지 약 5km의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옆으로 벚나무가 있어서 벚꽃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지나다 보면 일부러 찾지 않아도 군데군데 유채밭이 있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꽃 구경하기에 좋습니다. 같이 가면 좋은 벚꽃 여행지로는 상상 양떼목장이 있습니다. 양떼목장은 전국에 많지만 벚꽃나무가 있는 양떼목장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상상 양떼목장에서는 10만 평의 광활한 대지에서 아름다운 벚꽃나무를 감상하면서 양들과 교감할 수 있고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다랭이 마을입니다. 다랭이논은 경사가 심한 척박한 지형에서 나타나는 계단식 농경 방식인데요. 남해에는 이 다랭이논에 유채를 심어 봄이 되면 아름다운 진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해가 너무 멋진 분들을 위해 서울 벚꽃 명소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석촌호수인데요. 석촌호수는 호수를 따라 걸으며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포인트는 벚꽃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타워입니다. 여기는 밤에 가도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정독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으러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정독도서관은 주위로 벚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어 꽃 나들이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상 3월에 가면 좋은 봄 여행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4월 여행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